진짜 역대급. 이거는 되게 잘 샀다. 아 이거 진짜 저렴하지 않나요? 와 근데 이거 당장 이거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밴드에서 산 옷. 와 진짜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이사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이렇게 밴드 옷 하울이 많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밴드에서 옷 사는 방법은 영상을 올렸으니 확인하고 오시면 되고요. 다른 하울 1탄, 2탄도 있으니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울할 옷들이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두 박스, 이렇게 지금 세 박스가 있어요. 원래는 밴드 하울을 2탄까지만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분명 2탄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이거를 1탄으로 끝내야 될까? 2탄으로 끝내야 될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에는 어떤 옷이 들어있을까요? 와우! 이거 진짜 너무너무 뜯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옷을 산 지가 거의 지금 세 달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옷은요, 로미라는 밴드에서 구입을 했고요.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트로 해서 13,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엄청 저렴하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되게 예쁜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세트로 된 트위드 자켓인데요. 상의, 하의, 치마가 있습니다. 약간 소재가 겨울에는 입으면 좀 추울 것 같고 봄이랑 가을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얇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짠! 그리고 이 옷을 샀는데 이런 귀걸이랑 그리고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뭐지? 스타킹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서비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스타킹이 엄청 두꺼워요. 이거 겨울에 신으면 완전 따뜻하겠다. 아, 냄새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뭔가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이렇게 서비스도 같이 보내주시고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 아, 여기 뒤에 지금 가격표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세트로 해서 만 원이었나 봐요. 저는 여기서 이 귀걸이 두 개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긴 트위드 투피스인데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상의가 한 6,500원, 하의가 한 6,500원 정도로 해서 이것도 제가 평소에 하던 밴드 옷처럼 와 진짜 역대급 이 정도까지의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6,500원이면 진짜 저렴하지 않나요? 저는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진주 단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재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마 소재? 약간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여기 소매랑 이런 데 보시면 니트 소재? 약간 그런 걸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갖고 너무 또 이렇게 막 싸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치마에도 보시면 옆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갖고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뒤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갖고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사이즈 맞게 해서 입을 수 있는 점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런 스커트 길이도 딱 미니미한 기장인 게 되게 마음에 들고 이거를 이렇게 꺼내서 입으면 조금 더 약간 정장스러운 느낌이고 이렇게 그냥 너입을 해서 입어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옷은요, 불란집 행복한 비니네 에서 구입을 한 건가 봐요. 아, 이거 날짜가 적혀져 있는데 11월 3일이라고 지금 이제 1월이잖아요. 아하, 요거 레드 색깔 이런 스커트예요. 전 요렇게 레드 색깔 이렇게 롱 스커트가 없어갖고 한번 구입을 해봤고 딱 입으면 왠지 핏이 너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요런 플레어 스커트. 여기 보시면 벨트를 넣을 수 있는 요런 벨트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로 골라봤습니다. 어머 여러분 짜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오, 기장감도 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 허리도 저한테 완전 찰떡 샤라라라라라. 갑자기 이거 하니까 그거 생각나. 김장훈의 오페라 오페라랄랄랄라. 이거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요즘에. 이거 아는 사람은 아재. 오, 이거 진짜 가격 대비 너무 좋다. 이거 가격이 얼마였더라? 이거 스커트 가격은 6,5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저는 가성비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단이 굉장히 좋아요. 원단을 보시면 그런 싸구려 그런 원단이 아니라 주름도 막 많이 가지 않는 그런 하늘하늘한 원단인데 이게 되게 얇지도 않아요. 이거는 사계절 내내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쑥 퍼지는 이 느낌. 그리고
안쪽에도 보면 이렇게 속치마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여기 벨트도 이렇게 딱 있어갖고 저는 이 옷을 위에는 이렇게 스퀘어 넥으로 된 블라우스 같은 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품은요. 그래, 내가 이걸 샀었지. 이거는 JM 룩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 10,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너무 예쁘다. 이거는 그 뭐라고 하죠? 블루종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떡해, 민망해갖고. 아무튼 이런 자켓인데요,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 이렇게 완전 큰 진주가 지퍼에 달려있어요. 이 디테일은 제가 못 보고 구입을 했는데 너무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저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냐면 이 팔 옆에 달린 이 셔링, 이 셔링이 블링블링한 게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딱 보니까 재질도 너무 괜찮아요. 재질도 너무 괜찮다.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예쁘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 이런 자켓은 약간 너무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팔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고 이렇게 목 부분에 진주가 들어감으로써 인해서 조금 더 여성스럽고 우아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면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여기 팔 부분에 시보를 보시면 엄청 짱짱해요. 여기 이제 원단도 보면 원단도 부들부들하고 그런 싸구려 천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너무 저렴한 옷 들은 좀 이렇게 바느질 같은 거 그런 거 꼼꼼하지 못한데 지금 대충 보니까 이제 바느질도 되게 꼼꼼하게, 셔링 부분에도 보면 바느질도 되게 꼼꼼하게 잘 돼 있네요. 여기 밑에도 보시면 여기도 시보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입어도 되고 여기가 좀 이렇게 쪼여지니까 좀 짧게 입으려면 이렇게 해갖고 위로 얹어서 이런 식으로. 어머, 주머니도 있었어. 이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안쪽에도 보시면 안감 처리도 이렇게 한 번 더. 와, 근데 이거 당장 내일부터 제가 진짜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옷은? 요거는 자켓인데요. 3,500원짜리 자켓입니다. 자켓이 3,500원? 너무너무 저렴하다 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짜잔! 자, 요렇게 그냥 진짜 딱 무난한 그런 자켓이고요. 여기다가 한번 입어볼게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블라우스가 워낙 튀어갖고 이게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여러분? 어때요? 딱 저한테 핏이 딱 맞아요. 이렇게 버튼은 원버튼으로 돼 있고요. 만약에 제가 입는다면 안에 조금 더 평범한 블라우스 같은 걸 입고 여기다가 벨트백 같은 거를 해주고 밑에다가는 슬랙스나 이렇게 와이드 팬츠 같은 거 그런 거를 같이 매치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블랙 색상 미니스커트 그런데다 해갖고 입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500원? 진짜 너무 괜찮은데? 근데 이거는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 봄이랑 가을에 입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켓의 포인트가 뭐냐면 보일랑 말랑하게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옷은요, 요거는 제일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싸다. 요 2,5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요거는 되게 잘 샀다. 이렇게 이건 재질이 요거처럼 이렇게 번떡번떡한 그러니까 은갈치 같은 재질이 아니라서 되게 데일리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뒤에도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렇게 라인이 한 번 더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입었을 때 라인도 이쁠 것 같고. 짠!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거는 진짜 2,500원이면 너무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진짜 데일리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으로도 이거는 영상을 찍을 때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렇게 셔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좋은 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좀 약간 좁은 스타일이라서 요런 셔링이 이렇게 어깨 부분에 들어간 옷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여기 가슴 쪽에도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면 조금 더 얘가 약간 그런 느낌? 2,500원이면 굉장히 잘 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짠! 이번에는 스커트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것도 뭐 한 1,500원, 2,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요거는 모직 스커트인데 이거는 재질이 굉장히 좋네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약간 벨트처럼 해서 여기 단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앞에 포켓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뒷지퍼로 해서 입을 수가 있는데 그냥 대충 이 위에다가 한번 입어볼게요. 갈아야 되겠다. 짜잔!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저한테 지금 딱 괜찮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재질 자체가 너무 괜찮아갖고 저는 마음에 들고요. 올 겨울에 제가 또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저한테 딱 맞는 것 같고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예쁜 옷들이 너무 많은데요? 오, 이거 괜찮은데? 일단 하울을 먼저 해야겠다. 이게 그 때를 놓치면 품절이 되거든요? 이거 약간 화장품 가게 언니 옷 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이소이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